강원도 홍천의 노래교실. 이곳의 유일한 남자 수강생인 84살의 최관철 씨. 그는 3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노래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개근 회원입니다. 들어도 즐겁고 노래라는 게 근데 자기 감정 표시니까 즐거워요. 아내를 도와 식사 준비를 함께하는 관철 씨. 그런데 부부의 식탁에 밥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 장조림, 콩 이런 종류. 우리 단백질 위주로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을 줄인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최관철 씨 부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진짜 감당을 못해요. 모든 데가 그 살이 찌고 체중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몸관리를 하게 된 거죠. 집에 운동기구도 갖춰놓고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요. 그런데 무게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몇 킬로예요, 아버님 이게? 75킬로. 75킬로 되는데 안 무거우세요? 처음에는 40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리고 이게 현재 지금 현재는 이제 그만큼 이 근육이 생겨서 힘이 생겼다는 얘기죠. 뭐. 내 신체를 내 눈으로 보니까 어디가 이상이 있다 하는 걸 알지만은 이 속에 들은 거는 검사를 해봐야 아니까 그래서 이제 검사를 쭉 했는데 다른 데는 뭐 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 관상동맥 촬영하니까 이제 한쪽이 좀 좁아졌는데 거기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라.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에서 최관철 씨의 석회화 지수는 1500점대로 매우 높았습니다.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란 관상동맥의 칼슘 성분을 측정하는 심장 CT 검사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혈관벽에 쌓이는 플라크, 즉 죽상 동맥 경화반으로 발생하는데 칼슘은 이 플라크 성분 중 하나입니다. 석회화 부분이 많을수록 동맥 경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심혈관 질환을 겪을 위험 또한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석회화 지수가 300점 이상일 때 0점보다 5년 후 질환 발생 위험이 10배나 높습니다. 관상동맥 벽의 석회화라는 것은 향후 내강 내부로 동맥 경화가 있다라는 것이고 죽상 경화반이 향후 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혈관 내강이 좁아지고 그로 인해서 심근에 필요로 하는 혈류의 요구량보다 공급량이 부족해서 향후 심혈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다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는 하나의 대체 마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보다는 일을 앞세우며 달려온 젊은 시절. 그 세월까지는 거스를 수 없었는지 최관철 씨는 최근 불편한 흉통을 겪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저 충청북도 그 영동의 천태산이라는 데를 이제 등산을 갔는데 그게 해발 한 1000m 조금 넘는 산인데 한 800m 올라갔는데 흉통이 오더라고. 그래갖고 조금 밀어쓰면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 왠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또 어떤 그리고 또 내가 이 한쪽이 좁아졌다는 걸 내가 자신이 알니까 그래서 아 이게 흉통이 온 거 보니까 아 이상이 많이 생겼구나. 자신의 혈관 상태를 알고 관리해온 덕에 증상이 생기자 서둘러 병원을 찾은 관철 씨. 3년 사이 관상동맥 질환이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진행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세가 84세시고 더불어서 이제 고혈압도 있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라고 알려져 있는 고령, 고혈압 등이 같이 있기 때문에 병이 좀 더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관상동맥의 혈관 내강이 좁아짐으로써 발생한 허혈로 심근 허혈로 통증이 있어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한 이제 심혈관 중재 시술을 시행하는 거죠. 관상동맥 중재술은 허벅지의 대퇴동맥을 통해 유도 철선을 넣어 좁아진 혈관 부위를 통과시킵니다.
유도 철선을 따라 풍선을 넣어 시술 위치에서 부풀리면 혈관의 좁은 부분이 확장됩니다. 이후 혈관이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금속망인 스텐트를 넣어 지지해줍니다. 3년 전에는 증상이 없어 약물 치료에 그쳤지만 흉통과 같은 증상이 생기자 증상 완화를 위한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했습니다. 좁아졌던 혈관의 Y 모양 부분이 시술 후 넓어졌습니다. 야, 어르신 잘 됐어요. 내일 퇴원하시고요. 저희는 5주 뒤에 운동 능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검사하시면 훨씬 이전에 언덕 올라가실 때보다 흉통이나 숨찬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5주 뒤. 스텐트 시술 후 심장 재활 상담을 위해 최간철 씨가 병원에 찾았습니다. 프리스 같은 경우는 75kg. 그거를 쉬지 않고 60번, 70번은 아니시죠? 쉬지 않고. 쉬지 않고? 예. 방법적인 것만 조금 바꿔보시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0초 정도 쉬었다가 또 10번에서 15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좀 해주시는데 그때 느껴지는 본인의 부담감이 그냥 보통이다. 힘들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보통이다 정도 수준으로만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장 재활은 심장의 빠른 회복과 질환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겁니다. 환자의 운동 능력을 평가한 후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처방합니다. 우선 그 흉통 자체가 지금 없으니까. 없으니까 우선 뭐 내 심적으로 우선 마음 편해요. 평지에서도 빠른 걸음을 걸어도 흉통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또 경사가 조금 진데 올라가도 흉통이 오고. 그래서 굉장히 참 신경을 많이 썼어요, 솔직한 얘기로. 어쨌든 빨리 회복해서 사는 데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꼴까닥 하고 넘어가야지. 관상동맥 질환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위험인자가 많을수록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우리 집이 3층이니까 3층이 올라갔는데 조금 힘들다 하면서 올라갔지. 한 번은 조금 따끔따끔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래서 아 이게 뭐 그렇게 뭐 우습게 생각했지 뭐. 나이가 들면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생겼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박종만 씨. 막내딸이 종합검진을 해줘가지고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소견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뭐가 좀 심자 있는 데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라. 검사를 할 때 CT는 한 번쯤 촬영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해야지 발견을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발견은 안 되잖아요. 그게. 안녕하세요. 앉으십시오. 저희가 검사를 좀 하고.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에서 박종만 씨의 석회화 지수는 무려 2,000점이 넘었습니다. MRI를 통한 약물 부하 검사 결과 다행히 혈류의 흐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혈관에 찌꺼기가 끼잖아요. 이거는 이제 20대 정상 혈관이고요. 이 정도가 되면 동맥경화가 꽤나 심해져서 한 70% 정도 협착이 되면 제 손가락이 들어가다가 걸리게 되죠. 이런 거를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해요. 점수로 보면 아주 꽤나 많지만 이게 이 혈관의 첫 번째 심장 혈관의 처음에 이제 동맥경화 쌓일 때는 바깥쪽에 먼저 쌓여요. 석회화가. 그러다가 이게 더 점점 많아지면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이 피 흘러가는데 문제를 일으키는데 다행히 지금은 피 흘러가는데 문제는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정도 위험 인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70m로 떨어지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은 한 89 정도. 이런 상황에서는 콜레스테롤 약을 조금 더 증량해서 환자분은 콜레스테롤 더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피 흘러가는데 아직 문제를 안 일으키고 있을 뿐이지 당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콜레스테롤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이게 빠르게 진행해가지고 이제 협심증 상태로 될 수도 있어요. 박종만 환자분은 석회화 점수 CT 검사를 했는데 점수가 약 2,000점이 넘었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MRI를 통해서 약물로 부하를 줬는데 신기하게도 그 석회화는 2,000점이 넘지만 환자 부하 검사에선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석회아가 2000점이더라도 모두가 협심증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석회아 점수만 가지고 아 나는 2000점이니까 심장에 큰일이 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당뇨는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으셨는데 콜레스테롤은 저희가 원하는 목표치만큼 떨어지지는 않아서 제가 콜레스테롤 약을 조금 더 세게 적극적으로 쓰므로써 환자분의 콜레스테롤을 많이 낮춰놓는 것이 향후에 심혈관계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저희 대부분의 순환기내과 의사들은 믿고 있고 그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산에 오르는 이정태 씨. 한눈에 봐도 가팔라 보이는 산세를 꼿꼿한 자세로 단숨에 올라갑니다. 80대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보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면 딴 사람이 그래. 아, 젊은 사람 걸어가는 거 같다고 걸어가는 걸. 근데 앞에서 보면 실망하죠. 아무래도 힘들죠. 근데 그것도 습관 하나 되면은 뭐 평지라 같아. 길이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야, 그냥. 매일 새벽부터 운동하는 건 정태 씨가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오랜 습관입니다. 우선 몸이 가볍죠. 운동을 하고 샤워하고 그러면 하루 일과가 아주 산뜻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정태 씨가 운동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5년에 한 번 아내와 함께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심장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친한 동갑내기들이 막 돌아가시니까 살이든 건강한 친구가 밤에 막 그 다음날 죽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게 죽은 사람 몇몇 보기 때문에 그래 심장은 더 특히 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정태 씨는 고령이지만 혈압과 혈당 모두 정상인 건강 체질입니다. 이정태 씨는 조영제를 투여하는 관상동맥 CT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심장박동 주기에 맞춰 심장혈관을 자세히 촬영합니다. 당뇨질환이 있는 75살의 김영진 씨는 상황에 따라 심장 기능이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심근관류 스캔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진 부부, 결과는 어떨까? 여기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게 이렇게 주행이 보이시죠? 네. 근데 5년 동안 추적 관찰 이렇게 해본 거 보면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정말 잘하셨어요. 4년 전에 왔을 때는 93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144 증가한 거죠. 80세면 그래도 이제 중등도 이상은 되거든요. 중등도 이상은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투약을 하는 게 좋아요. 이정태 씨의 석회아 지수는 0점이지만 높아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진 님 같은 경우는 당뇨병이 있어서 더 위험도는 더 높아요. 당화혈색소로 알려져 있는 평소 혈당이 얼마나 조절된 척도를 보거든요. 그럼 6.8이니까 매우 조절이 잘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이제 휴식, 이게 이제 스트레스 상황을 보게 되는데 두 가지의 혈류 장애가 없이 아주 잘 가느죠. 당뇨병이나 나이, 고지혈증이 있지만 관리를 아주 잘 하시는 거고. 변화가 없으니까 뭐 그냥 만족하고. 80 고령이잖아요. 근데 좀 걱정을 했는데 그게 뭐 한 10년 동안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그거로서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네, 이 관상동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사실 좀 이 말이 어렵거든요. 관상동맥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이 관상동맥은 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할 수 있도록 영양분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심장을 먹여 살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양을 보면요, 심장을 감싼 이 혈관들의 모양이 거꾸로 봤을 때 마치 왕관 모양 같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관상동맥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죠.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게 바로 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관상동맥 질환인데요. 이 관상동맥 질환도 세부적으로 보면요, 협심증하고 또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은요, 이 혈류가 줄게 되고 그때 협심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게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결국 심장 근육으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심장 근육이 손상을 받고 심근경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빨리 발견을 하면 시술이나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환인 것이죠. 그래서 종종 유명인이 심근경색 등으로 해서 돌연사, 급사했다는 소식을 접하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심혈관 질환 참 무서운 게 정확한 증상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 심혈관 상태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데는 좀 시간이 서서히 좁아지기 때문에 크게 좁아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증상인 사람들이 이 검진 목적으로 이 검사를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목에 있는 동맥을 검사하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있고요. 그것 말고도 또 발목하고 상완의 동맥의 어떤 혈압을 비교해서 보는 발목 상완지수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심혈관이 아닌데 이렇게 봐요? 예, 그렇죠. 이게 혈관과 혈류 속도의 차이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혈류가 줄어들었는지 좁아졌는지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이제 측정하는 방법들인데요. 가장 예측력이 높다고 알려진 검사법이 있는데 바로 그게 관상동맥 석회와 CT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계적으로도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